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이나마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재미있고도 웃음이 넘치는 이야기,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린고비 내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린고비들의 이야기로 웃음을 자아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는 두 여자가 서로 자기의 악이라고 이야기하며 싸우는 과정에서 솔로몬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이렇게 깊고도 위대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솔로몬 왕이 어떤 방법으로 진짜 어머니를 가려냈을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진실과 거짓. 옛날 유태에 솔로몬 왕이 있었어요. 지혜와 총명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하루는 솔로몬 왕에게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냐? 네, 임금님. 임금님께서 직접 재판을 좀 해주십시오. 솔로몬 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여자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 무슨 일인지 사실대로 말해보아라. 솔로몬 왕의 말에 한 여자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흥분으로 볼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도 카랑카랑했어요. 임금님, 이 아기를 보십시오. 바로 제가 낳은 아기입니다. 그런데 저 여자는 자기 아기라고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부디 지혜로우신 임금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그 여자의 말에 같이 온 다른 여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임금님. 이 아기는 분명히 제가 낳은 제 아기입니다.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는데 어쩜 저렇게 무서운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현명한 왕이시여, 부디 제 아기를 찾아주십시오. 솔로몬은 난처해졌어요. 한 아기에 어머니가 둘이라고? 잠시 왕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에도 조용히 있지를 못하며 두 여자는 계속 서로 자기가 어머니라고 우기며 다퉜지요. 어허, 말을 그치고 조용하시오.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정직하게 대답하도록 하오. 그러면 내가 진실을 밝혀주겠소. 솔로몬 왕은 두 여자에게 여러 가지를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아기와 관계 있는 질문들이었어요. 그러나 대답이 하나같이 똑같이 들어맞았기 때문에 그걸로 친어머니를 구별해낼 수가 없었지요. 그렇다면 같은 마을에 사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오도록 해라. 솔로몬 왕은 두 여자가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이것저것 물어보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도 아기의 친어머니가 누구인지 가려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두 여자는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데다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아기를 낳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 중 한 아이가 죽자 죽은 아기의 어머니가 아기를 바꿔치기해 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좀처럼 가려낼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솔로몬 왕은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이어봐라. 큰 칼을 가져오너라. 네, 임금님. 병사들이 곧 큰 칼을 솔로몬 왕 앞에 가져왔어요. 그러자 솔로몬 왕이 망설이지 않고 말했어요. 어서 이 칼로 아기를 반으로 자르거라. 공평하게 반으로 갈라서 두 여인에게 나누어 주어라. 솔로몬 왕의 명령에 모두들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네? 아기를요? 아기의 어머니들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솔로몬 왕은 병사들을 다그쳤어요. 뭘 하고 있느냐? 어서
아기를 반으로 자르라니까 당장 거행하지 못할까? 네, 임금님. 병사들이 칼을 들고 아기를 반으로 자르려고 여자들에게 다가갔어요. 아기를 안고 있던 여자가 병사들에게 아기를 내어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임금님은 공평하시고 지혜로우십니다. 그러자 다른 한 여자가 솔로몬 왕 앞에 꿇어 엎드리며 울부짖었어요. 임금님, 제발 아기를 죽이지 마세요.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여자의 말에 솔로몬 왕이 빙그레 웃으며 부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여봐라, 이 여인에게 아기를 돌려주어라. 아기의 친어머니이니라. 모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기의 생명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친어머니가 아니겠소? 어서 아기를 데리고 돌아가시오. 오, 임금님, 고맙습니다. 아기를 찾은 어머니의 눈에서 하염없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기의 친어머니라면 아기에 대한 사랑이 누구보다 클 것이고 아기를 죽이느니 차라리 아기를 포기하더라도 아기의 생명을 구하려 했을 것이라는 게 솔로몬 왕의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서천 시옷골로 간 총각. 옛날에 어느 머슴 총각이 서천 시옷골로 가면 일도 안 하고 편안히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서천 시옷골을 찾아 길을 떠났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갈림길이 나타나서 어느 쪽 길로 가야 하는지 물어보려고 살펴보았어요. 마침 예쁜 처녀 하나가 밭에서 뽕잎을 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각이 물었지요. 여보시오, 서천 시옷골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오? 서천 시옷골 가서 내가 누구한테 시집가야 잘 살 수 있는지 알아다 준다면 가르쳐 주겠소? 총각이 그렇게 하겠다니까 처녀가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른쪽 길로 가시오. 한참 가다 보니 갈림길이 또 있었지요. 마침 어느 농부가 울상을 하며 앉아있기에 물어보았어요. 여보시오, 서천 시옷길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오? 우리 배밭에 배가 왜 안 열리는지 알아다 준다면 가르쳐 주지. 총각이 그럼하고 하니까 오른쪽 길로 가시오 하고 농부가 가르쳐 주었어요. 총각이 한참 가다 보니 또 갈림길이 나왔어요. 총각이 여보시오, 서천 시옷길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오? 하고 거기 있는 사람한테 물으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지요. 우리 집에 밤마다 귀신이 나와서 식구들이 겁이 나서 다 죽게 되었으니 왜 그런지 알아다 준다면 가르쳐 주지. 총각이 그러겠다고 하니까 왼쪽으로 가시오 해서 왼쪽 길로 자꾸자꾸 가니까 서천 시옷골로 다 온 거예요. 보니까 늙은 노인이 낮잠을 자고 있어서 물었지요. 여기가 서천 시옷골이오? 그렇소. 그럼 당신이 신령이오? 그렇소. 그래서 여태 걸어오다가 만난 사람들이 물은 걸 가르쳐 달라고 하니 노인이 이렇게 말했지요. 맨 처음 만난 처녀는 태어나서 처음 만난 총각하고 혼인하고 배나무 주인은 배밭에다 걸음을 너무 줘서 배가 안 열리는 것이고 귀신이 나오는 집은 마루 밑을 파보고 거기 있는 걸 모두 없애라고 일러주시오. 총각은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귀신이 나온다는 사람에게 마루 밑을 파보고 거기 있는 걸 없애라고 했지요. 그러자 마루 밑에서 커다란 항아리가 나왔는데
그 속에 금돈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주인은 그걸 모두 총각한테 주면서 말했지요. 당신이 가져가시오. 그래서 금돈을 얻어오다가 배나무 주인한테 배밭에 거름을 너무 주지 말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처녀한테는 태어나서 맨 처음 만난 총각하고 혼이 나면 잘 산다고 일러주었지요. 그 말을 듣고 처녀가 말했어요. 당신이 바로 내가 처음 만난 총각이요. 그래서 총각은 처녀하고 혼이 내서 부잣집에서 얻은 금돈을 가지고 집도 사고 논도 사서 아주 잘 살았답니다. 자린고비 내기. 옛날에 충청도 자린고비하고 전라도 자린고비하고 경상도 자린고비가 살았는데 저마다 자기가 세상에서 으뜸가는 구두쇠라고 뽐을 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셋이서 딱 만났지요. 옳다, 잘 되었다고 내기가 붙었지요. 누가 더 지독한 구두쇠 노릇을 하는지 내기를 했단 말이에요. 먼저 충청도 자린고비가 세상에 나만큼 집신 아껴 씻는 사람은 없을걸세. 나는 길을 갈 때도 집신 닳는 게 아까워 맨발로 가다가 사람이 올 때만 잠깐 집신을 신고 간다네. 사람이 지나가면 다시 벗어서 들고 가지. 하니까 전라도 자린고비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렇게 해서 집신 한 켤레로 1년이나 가겠나? 나는 말이지, 맨발로 가다가 사람이 오면 집신을 신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다네. 그래야 집신이 안 다를 게 아닌가. 이 소리를 듣고 경상도 자린고비가 손을 내저으며 하는 말이 그렇게 신었다 벗었다 하면 금세 달아버리길. 나는 말일세, 맨발로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집신을 잃어버린 척한다네. 집신은 아예 가지고 다니지도 않지. 이래서 경상도 자린고비가 이겼어요. 그 다음번에 셋이서 또 만나 내기가 붙었는데 이번에는 전라도 자린고비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게들, 자네들은 쥘부채를 다 펴서 쓰겠지. 나는 딱 두 쪽만 펴서 붙인다네. 그러면 바람이야 조금 나와도 부채는 오래 서서 좋지. 이 말을 듣고 경상도 자린고비가 혀를 찼어요. 칫! 그래서야 부채를 감당이가 하겠나? 나는 부채를 펴서 손에 들고 부채 대신 내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지. 그러니까 충청도 자린고비가 하는 말이 다들 너무 예쁘군 그래. 나는 아예 부채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 더우면 그 밑에 가서 고개를 쭉 거리지. 부채를 손에 쥐기만 해도 다른 건 몰랐나. 이래서 이번에는 충청도 자린고비가 이겼어요. 그러고 나서 셋이 의논을 하기를 서로 돌아가며 자기 집에 다른 둘을 청해 대접을 하기로 했어요. 먼저 경상도 자린고비네 집에 다들 모였지요. 경상도 자린고비가 대접을 하느라고 장아찌를 종지에 담아 반찬으로 내놓는데 그걸 어찌나 잘게 썰었던지 좁쌀만하게 썰어서 내놓았지요. 그러니까 도무지 젓가락에 잡혀야 말이지요. 충청도 자린고비와 전라도 자린고비가 땀을 흘리며 장아찌와 씨름을 한 끝에 겨우 서너 쪽씩 집어먹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는 충청도 자린고비 집에 다들 모였어요. 그런데 충청도 자린고비는 장아찌 커다란 것을 종지 아가리보다 더 큰 것을 설지도 않고 통째로 종지에 콱 박아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장아찌가 옴짝달싹을 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젓가락으로 집어내려고 해도 종지에 콱 박혀서 말이에요. 억지로 집어내면 종지째에 달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자린고비와 경상도 자린고비는
장아찌 맛도 못 보고 돌아왔어요. 마지막으로 전라도 자린고비 집에 다들 모였지요. 그런데 전라도 자린고비는 장아찌를 아예 종지에 담지도 않고 상에 올려놓지도 않고 공중에 디룽디룽 매달아 놨어요. 그러니 쳐다만 봐야지 뭐 다른 도리가 없었지요. 밥 한 술 떠먹고 장아찌 한번 쳐다보고 또 한 술 떠먹고 장아찌 한번 쳐다보고 그러다가 자주자주 쳐다보면 아 그만들 쳐다보게나 너무 짜게 먹고 목 달라 하고 말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라도 자린고비가 이겼어요. 그러고 보니 셋 다 피장피장 어금지금 막상막하 그래서 비겼다는 이야기예요. 방귀를 잘 끼는 며느리. 옛날에 어떤 집에서 며느리를 봤는데 시집 올 땐 얼굴빛도 좋고 건강하던 며느리가 날이 가면서 자꾸 시들시들 여위어 가는 거예요. 시부모와 신랑이 걱정이 되어 며느리한테 물어보았어요. 얘야, 넌 밥도 많이 먹고 잠도 잘 자는데 왜 이토록 얼굴빛이 나빠지고 몸이 말라가냐? 무슨 걱정이라도 있거든 털어놓고 얘기해보아라. 그러자 며느리가 울먹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방귀를 낄 수 없어 몸이 말라가는 것입니다. 괜찮다. 어려워 말고 마음껏 끼어라. 흉보지 않을 테니. 그러면 아버님은 시렁을 꾹 붙잡고 계시고 어머님은 부엌에 나가 솥뚜껑 꼭지를 잡고 계시고 서방님은 마루 기둥을 꾹 잡고 계세요.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시렁을 꽉 잡고 시어머니는 부엌에 나가 솥뚜껑 꼭지를 꽉 붙잡고 신랑은 마루 기둥을 꽉 끌어안고 있었지요. 그러자 며느리는 이불을 두세 겹 뒤집어 쓰더니 방귀를 끼기 시작했어요. 한번 뿡 하니까 부엌의 시어머니는 솥뚜껑 꼭지를 붙잡은 채 부엌 천장까지 날아올라 갔다가 털썩 떨어지고 시아버지는 시렁을 꽉 붙잡은 채 그네를 띠듯이 몸뚱이가 흔들흔들거리고 신랑은 마루 기둥을 잡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예요. 방귀는 계속 뿡 뿡 뿡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듯이 시어머니는 계속 솥뚜껑하고 같이 날아올랐다가 내려앉고 시아버지는 흔들흔들 그네를 타고 신랑은 맷돌처럼 돌아가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한참 뒤에야 겨우 방귀가 멎자 온 식구가 걸레 쪼가리처럼 기운이 빠져버려 헐레헐레 쓰러져 버렸어요. 며느리를 이대로 두었다가는 집이 무너지고 말 것 같았지요. 그래서 식구들은 할 수 없이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며느리를 가마에 태워가지고 시아버지와 신랑이 따라가는데 한참 가다가 고개 위에서 가마를 내려놓고 쉬게 되었어요. 그런데 고갯마루에 커다란 배나무가 있는데 노랗게 익은 배가 주렁주렁 열려있어 시아버지가 쳐다보면서 말했지요. 저 배 한 개 따먹으면 좋겠구먼. 그러자 가마 안에 있던 며느리가 제가 따드리지요 하면서 나오더니 모두 한쪽으로 비켜서라는 거예요. 모두 비켜서니까 며느리는 배나무를 등지고 다리를 구부리더니 방귀를 뿡 하고 끼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배가 한꺼번에 와르르 떨어졌지요.
시아버지는 배를 실컷 먹고 한 자루 담아가지고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얘야, 그 방귀 잘만 쓰면 아주 요긴하겠다. 그러고는 며느리를 다시 데리고 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호랑이와 결혼한 아가씨. 옛날 옛적 경상도 청도 땅에 늙은 부부와 외동딸이 살고 있었어요. 외동딸은 효성이 지극했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얘가 어디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을까? 늙은 부부는 외동딸을 애타게 기다렸어요. 밤은 점점 깊어만 가는데 잘 나다니지 않던 딸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었어요. 남의 집에서 자는 일은 없었는데 허인 일일까? 늙은 부부의 마음은 불안하고 답답하기만 했지요. 마을이라고 해야 겨우 연합은 집밖에 되지 않았어요. 누구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무엇을 끓여 먹는지 두 눈을 감고도 훤히 아는 처지였지요.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마을의 형편을 자세히 알고도 나왔어요. 그러니 딸이 마을 누구네 집에 있다면 금방 알 수 있었지요. 그런데 딸은 그 이튿날 아침에야 돌아왔어요. 얘야, 무사히 돌아왔구나. 늙은 부부는 그제서야 마음을 놓았어요. 그런데 어디 갔다가 왔니? 마을에는 없던데. 궁금해서 묻는 부모의 말에 딸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바람 쐬러 나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헤매다가 이렇게 늦었어요. 딸의 대답에 늙은 부모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우물한 개구리같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으니 바깥 세상 구경도 하고 싶었겠지. 두 늙은이는 이렇게 생각하며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 꼭지야. 바람을 새로 나갈 때는 이 애미하고 같이 나가자.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데 혼자 나가면 위험하다. 늙은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말했어요. 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외동딸입니다. 산신령님께 100일 동안 정성을 들여 얻은 딸이었어요. 늙은 부부는 그 딸 하나만을 바라보며 그걸 즐거움으로 삼고 살았지요. 딸의 이름은 꼭지였어요. 그것은 잎이나 열매를 지탱해 주는 것처럼 집안의 기둥이 되라는 뜻입니다. 늙은 아버지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고 늙은 어머니는 들에 가서 나무를 캐오곤 했어요.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늙은 어머니는 나무를 캐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딸이 보이지 않았지요. 늙은 어머니는 뒷곁으로 가서 찾아보았어요. 예, 꼭지야, 어디 있니? 늙은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불안해졌어요. 딸은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지요. 늙은 부모는 밤을 꼬박 새웠어요. 영감, 이러고 있어서 되겠어요. 꼭지를 찾으러 나갑시다. 이튿날 늙은 부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딸이 찾으러 갔어요. 꼭지야, 꼭지야. 딸이 부르는 소리가 들과 산과 골짜기에 울려 퍼졌지요. 그 소리는 너무도 애처로웠어요. 그러나 꼭지는 어디로 갔는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금이야 오게 하고 길러온 딸이었어요. 몇 날이고 돌아오지 않으니 병이 날 판입니다. 늙은 부부는 자나깨나 딸 생각뿐이었어요. 바람결에 창문이 흔들려도 딸이 들어오는 것만 같았지요. 나뭇잎 지는 소리만 들려도 딸이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 같기만 했어요. 기다림에 지친 늙은 부부는 그만 여위고 우라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르신네 계십니까? 밖에서 마을 총각의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요? 늙은 아버지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요. 총각은 성큼성큼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르신네, 제가 꼭지를 봤어요. 뭐라고? 꼭지를 봤다고? 그래, 어디서 봤는가?
늙은 부부는 너무도 궁금했지요. 제가 저 뒷산 바위 부근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나무짐을 지고 돌아서려는데 사람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만치서 꼭지가 비스듬히 누워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려고 했는데 총각이 잠시 말을 끊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늙은 부부는 초조한 마음에 다그쳐 물었어요. 호랑이 구라피였어요. 저는 너무 다 놀랬지요. 호랑이가 뛰어나올까봐 꼭지를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달렸습니다. 위기를 겨우 면했어요. 꼭지를 데리고 오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호랑이 굴이라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호랑이 굴은 늙은 부부도 잘 압니다. 산에 나무하러 갈 때는 그곳을 피해서 가지요. 예부터 그곳에는 호랑이가 산다고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가끔 가축도 물어가고 마을 사람들도 호랑이에게 물려간 적이 있었어요. 늙은 부부는 단숨에 호랑이 굴을 향해 올라갔어요. 눈앞에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딸이 없는 세상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딸이 살아야만 사는 보람이 있었지요. 그러니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영감, 꼭지가 살아있었다고 했어요. 그런 걸 물어볼 사이가 어디 있어. 꼭지야. 딸을 부르며 호랑이 굴 가까이 갔어요. 호랑이 굴 앞에서 딸을 발견하였어요. 노부부는 숨이 차는 줄도 모르고 딸을 불렀지요. 아이고, 이거사, 이게 웬일이니? 늙은 아버지는 너무도 어이가 없는지 말을 못했어요. 늙은 어머니는 딸을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지요. 얘야,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여긴 호랑이 굴이야. 호랑이가 무서운 줄도 모르니 어서 집으로 가자. 늙은 어머니가 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요. 네, 어머니, 저 굴 속에서? 그래, 지금 호랑이가 저 굴 속에 있단 말이니? 네, 어머니, 낮잠을 자는 것 같아요. 딸은 태연히 대답했어요. 영감, 뭘 하고 있어? 어서 내려가요. 호랑이가 깨면 큰일 나요. 호랑이가 깨기 전에 집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수라고 생각했어요. 늙은 어머니는 말소리를 낮춰 말했지요. 딸은 부모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바로 이때였어요. 으흠! 호랑이의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하늘이 무너질 듯 온 산이 쩌렁쩌렁 울렸지요. 늙은 부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굴 속에서 낮잠을 자던 호랑이가 굴 밖으로 나왔지요. 굴 밖으로 나오면서 하품하는 소리가 그토록 크게 들린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호랑이와 마주대하게 되었어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다. 호랑이에게 덤벼보고 죽기나 하자. 늙은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고 호랑이에게 호통쳤어요. 이놈의 호랑이야, 어서 덤벼봐라. 늙은 어머니는 이젠 두려움도 사라졌어요. 호랑이는 입을 벌리며 한 발자국씩 다가왔어요. 아니야, 호랑이야. 이분들은 나의 아버지요, 어머니시다. 나의 부모님이야. 딸이 이렇게 말하며 나섰어요. 그러자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사납게 으르렁대던 호랑이가 갑자기 순해졌지요. 딸의 말을 알아듣는 듯 호랑이는 꼬리를 흔들면서 딸의 옆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호랑이가 딸의 말을 순순히 듣다니. 늙은 부부는 간신히 위기를 면했지만 딸이 호랑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상했어요. 얘야, 어떻게 된 거니? 늙은 어머니가 너무도 이상해서 물었지요. 어머니, 제가 이 호랑이하고 처음 사귈 때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딸은 호랑이와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이런 변이 있나? 사람이 어찌 호랑이와 사귄단 말인가? 늙은 아버지는 몹시 걱정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예산 일이 아닌 것 같았지요. 처음 집을 비우고 나왔을 때 이 호랑이와 사귀기 시작했어요. 이 호랑이는
어질기가 그지없어요. 용맹함은 물론 매우 사랑스럽지요. 저는 이 호랑이와 살기로 약속했어요. 딸의 말을 들으니 꼭 별천지에 온 느낌이 들었어요. 딸은 호랑이를 쓰다듬어주며 다시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 호랑이가 잡아다주는 토끼나 노루를 구워먹고 살았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세상에, 별일도 다 있군. 늙은 어머니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어요. 부모의 사랑보다 맹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이 더 좋단 말인가? 늙은 아버지는 탄식을 하며 딸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지요. 아버지, 사람들은 호랑이를 무서워하지만 한번 사귀고 나면 사람보다 더 온순하고 진실해요. 딸은 자신이 이해 못하는 아버지를 안타까워했어요. 호랑이에게 홀려도 보통 홀린 게 아니구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저를 따르는 호랑이를 놔두고 갈 수는 없어요. 그때 호랑이가 딸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부드러운 소리로 울었어요. 아마 딸과 떨어져 살기 싫다는 호소인지도 모릅니다. 얘야, 너만 믿고 살아가는데 이게 무슨 꼴이니? 사람이 짐승과 같이 산다니 이게 어디 말이나 될 소리니? 호랑이를 잘 타이르고 어서 집으로 가자. 아버지는 딸을 달랬어요. 그러나 딸은 조금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지요. 저의 불효를 용서해 주세요. 늙은 부모는 할 수 없이 산에 내려왔어요. 허전하고 쓸쓸한 생활 속에 나날을 보냈어요. 몇 해 후 어느 날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집으로 들어와 마당에 웅크리고 앉더니 어흥거리며 울었어요. 영감, 저 호랑이가 왜 여기 와서 울지요? 글쎄, 울음소리가 슬퍼 보이잖아. 아무래도 이상한데. 영감,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걸 봐요. 우리 딸 꼭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모양이에요. 그때 호랑이가 등을 돌려 타라는 흉내를 냈어요. 늙은 부부가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자 눈 깜짝할 사이에 호랑이 굴까지 왔어요. 아니, 우리 꼭지가 죽었잖아. 굴 속을 들여다보던 늙은 아버지가 외쳤어요. 딸이 굴 속에 쓰러져 있었어요. 늙은 부부는 죽은 딸을 부둥켜 안고 통곡했지요. 저의 불효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죽거든 굴 한쪽에 저를 묻어주세요. 딸은 이런 유서를 손에 쥐고 죽어 있었습니다. 늙은 아버지는 딸의 유서를 읽고 더욱 애처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네 뜻대로 하여 주마. 호랑이와의 사랑은 너의 운명이 아니냐? 늙은 부부는 딸의 유언대로 딸을 그 자리에 묻었어요. 어흥! 호랑이는 한바탕 큰 소리로 울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훗날 사람들은 이 산을 범산이라고 불렀답니다. 대동강 물길을 돌린 사람. 평안도에 설시성을 가진 가난한 집신장수가 살았어요. 날마다 집으로 새끼를 꼬아 신을 삼아서 겨우겨우 끼니를 이었지요. 하루는 성에서 집신을 팔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웬 어부가 아주 커다란 고기 한 마리를 망태기에 담아 메고 가는 거예요. 거참, 큰 물고기를 잡았구려. 어디서 잡았소? 대동강이요. 그게 무슨 물고기요? 잉어도 모르시오. 망태기에 담긴 커다란 잉어는 아직 살아서 입을 쩍쩍 벌리며 설시를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그 눈이 너무나도 슬퍼 보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눈빛이었지요. 설시는 잉어의 눈에 겐 눈물을 보고 차마 그대로 돌아설 수가 없어서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그 잉어
나한테 파시오. 돈만 많이 준다면 팔지. 얼마로 받겠소? 은전 두닙은 받아야겠소. 은전 두닙이면 설씨한테는 큰돈이었지만 마침 집신 판돈이 있어서 몽땅 털어주고 잉어를 샀어요. 설씨는 그 길로 곧장 대동강으로 달려가 잉어를 살려주었지요. 잉어는 고맙다는 듯 꼬리를 치며 깊은 강물 속으로 사라져갔고 그 모습을 본 설씨는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와 피곤한 몸을 바닥에 누이고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갑자기 눈부시게 차려입은 사내 아이들이 나타나 설씨를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너희들은 누구냐? 용왕께서 부르십니다. 어서 저희와 함께 가시지요. 영문도 모르고 설씨는 두 사내 아이를 따라 나섰어요. 한참 가다 보니 으리으리한 대궐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궐 안으로 들어가니 용왕이 나와 반갑게 맞았지요. 어서 오너라. 그대가 평양성에 사는 설 아무개인고? 그러하옵니다. 그대를 부른 것은 오늘 낮에 죽을 뻔한 내 아들을 살려준 은혜를 갚고자 함이니 부디 사양 말고 내가 차린 잔치를 즐겨주기 바라노라. 어리둥절에 서 있는 설씨에게 이번에는 잘생긴 왕자가 오더니 절을 하는 거예요. 용왕이 말했지요. 이 아이가 바로 오늘 낮에 그대가 살려준 대동강 잉어라네. 그제야 설씨는 영문을 깨닫고 푸짐한 잔치상 앞에 앉아 말 그대로 산의 진미를 배부르게 먹었어요. 사흘이나 계속된 잔치가 끝나자 설씨는 집 생각이 나지요. 이제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설씨가 인사를 올리니 용왕이 매우 섭섭한 기색으로 물었어요. 벌써 가려는가? 예, 집안일이 궁금해서 가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야겠지. 그대도 서운하니 무엇이든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리다. 설씨는 곰곰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동강이 평양성 한가운데를 흘러서 해마다 홍수가 나면 여러 사람이 다치고 죽기도 하는데 강을 모란대 있는 쪽으로 돌려주시면 평양 백성이 고통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용왕은 설씨의 착한 마음에 탐복했지요. 참으로 기특한 일이로구나. 자기 한 몸에 부귀 영화를 바라지 않고 남을 걱정하다니. 네,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그런데 강물을 모란대로 옮기자면 큰 물이 필요하니 사람들에게 미리 피해 다치지 않게 일러주어라. 설씨는 용왕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동자를 따라 나서다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참 이상한 꿈을 꾸었구나. 설씨는 꿈에서 용왕이 한 말을 믿고 성에 들어가서 외치며 다녔어요. 곧 홍수가 날 테니 어서 대피하시오. 사람들은 철도 아닌데 무슨 홍수냐고 하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지요. 그래도 자꾸 외치며 다니니까 마침내 관가에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터무니없는 말로 백성을 불안하게 한 고약한 놈이로구나. 그런데 설씨가 옥에 갇히자마자 비가 퍼붓기 시작하더니 삽시간에 평양성이 물바다가 되었어요. 꼼짝없이 모두 죽게 되었는데 모란대 쪽에서 커다란 용 한 마리가 하늘로 오르며 큰 웅덩이가 생겨 성 안에 가득 차 있던 물이 모두 그리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동강이 지금처럼 흐르게 되었고 사람들은 설씨를 우러러 보게 되었지요. 설씨가 죽자 평양 백성들은 그를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설씨가 살던 마을을 설암리라고 했다는 전설이에요.
배에 감투를 쓴 고양이. 옛날 어떤 마을에 고양이를 무척 사랑하는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농부는 어느 밭에서 돌아오다가 어미를 잃고 슬피 우는 고양이 새끼 한 마리를 보았어요. 농부는 그 고양이 새끼를 불쌍하게 여기고 자기 집에 데려다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웠지요. 아침 저녁으로 접시에 밥과 반찬을 따로 떠서 상옆에 놓아두기도 하고 밤이면 따뜻한 아랫목에 재워주었어요. 고양이 새끼는 주인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야옹야옹 응석을 부리며 자라나 어느덧 큰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눈알이 동그란 고양이는 짖었기도 잘하고 아주 영리했어요. 낮이면 집도 잘 지켜 늘 주인의 칭찬을 받았지요. 그러던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고양이를 그렇게 사랑해 주던 주인이 심한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어요. 용한 의사를 청해다가 침을 맞아도 소용없고 별별 약을 다 써보아도 도무지 효험이 없었습니다. 병세는 점점 더해가기만 하는데 하루는 어떤 의사가 이 병엔 좋은 약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약이 있긴 하나 얼른 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주인이 그 말을 듣더니 그게 대체 어떤 약이냐고 다그쳐 물었지요. 그건 해마다 땀 흘려 농사지은 나다를 축내는 쥐 때문에 생긴 병이니 쥐 천 마리를 잡아 없애면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수로 그 많은 쥐를... 주인은 그 말을 듣고 옳소이다. 어떻게 쥐 천 마리를... 하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온 마을의 호소에도 그렇게 많은 쥐를 도저히 잡아낼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하게 고였다가 두 볼로 쪼르르 흘러내렸어요. 옆에서 그 모습을 치근하게 지켜보던 고양이의 눈에도 그렁하게 눈물이 고였어요. 고양이는 병세가 기울어가는 주인의 가련한 모습을 더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스며시 일어나 밖으로 나왔어요. 고양이는 온 마을 고양이들을 찾아다니며 쥐를 잡을 의논도 해보고 굴뚝 가장자리에 오두커니 앉아서 많은 쥐를 단번에 잡아낼 생각도 굴려보았어요. 이때 담장 너머 윗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곡소리가 들려왔어요. 고양이는 그 소리를 들으니 어쩐지 마음이 좋지 않았지요. 고양이는 서글픈 마음으로 담장을 기웃이 넘겨다 보았어요. 많은 조객들이 찾아와 배감투를 쓴 상제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그 순간 고양이의 머리에는 그럴듯한 생각이 퍼뜩 떠올랐어요. 자기도 배감투를 쓰고 상제 노릇을 해보자는 것이었어요. 자기 집 말코지에는 주인이 제사 지낼 때 쓰던 배감투 하나가 걸려있었지요. 고양이는 벽장을 타고 쪼르르 기어 올라가 배감투를 벗겨 내렸어요. 그러고는 그것을 머리에 쓰고 쥐구멍을 찾아가 쥐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지요. 한참 있으려니까 쥐 한 마리가 구멍에서 머리를 내밀다가 고양이를 보고 깜짝 놀라 다시 구멍 속에 기어들려고 했어요. 그러자 고양이가 그 쥐를 보고 꾸짖어댔어요. 여놈, 내 여줌 부모를 여위어 상을 지르고 있는데 한 놈도 나와 조상을 하지 않으니 천하에 그런 못된 버릇이 어디 있느냐? 분명 내가 부모를 여윈 걸 꽤 고소해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두고 봐라. 내가 친구들을 수십 명 불러다가 예절도 모르는 네 친구들을 혼내주고 말 테다. 고양이가 노한 소리로 쥐한테 으름장을 놓았어요. 쥐는 그 소리를 듣고 겁이 나서 구멍 속에 들어가 여러 쥐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했지요. 아무래도 우리가 조상을 가야겠어. 그러지 않다간 더 큰 화를 당할지도 몰라. 쥐들은 의논을 거듭하던 끝에 먼저 늙은 쥐 한 마리가 굴 밖으로 기어 나갔어요. 늙은 쥐는 해고
아이고 하며 곡을 하는 고양이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하고 나서 우리가 무식해서 어른께서 상당하신 것도 모르고 제때 조상을 못했사오니 널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는 대신에 좋은 낯으로 조상을 받고 대단히 고맙다며 그 쥐를 칭찬해 돌려보냈어요. 그제야 쥐들은 안심하고 한두 놈씩 차례로 나와서 꺼이꺼이 하며 조상을 했어요. 고양이는 그때마다 좋은 낯으로 인사를 받더니 이렇게 말했지요. 모두 조상을 해줘서 고맙소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수가 많고 나는 혼자이므로 일일이 담내하기가 힘들구먼요. 좀 실례의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내가 모두 한꺼번에 나와 조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소이다. 그러면서 고양이는 아무 날 아무 때에 넓은 마당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지요. 여러 쥐들은 그것이 편하고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고양이와 약속한 쥐들은 온 동네 쥐들과 들쥐 산쥐들한테 일일이 통문을 띄워 약속한 날짜에 넓은 마당 앞에 모이기로 했지요. 드디어 약속한 날이 돌아왔습니다. 고양이가 배감투를 쓰고 서 있는 마당 앞으로 쥐떼들이 까맣게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때 고양이는 미리 친구 고양이 수십 마리를 불러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고 쥐들이 다 모인 다음에 나가 죽이게 했어요. 배감투를 쓴 고양이는 쥐들의 조상을 받으려고 그들 한가운데로 가서 에고에고하고 곡소리를 울렸어요. 그러자 숨어있던 친구 고양이들이 일시에 달려들어 모여 온 쥐들을 한 놈도 남김없이 모조리 물어 죽였어요. 마당 앞에는 죽어 너부러진 쥐들이 산더미를 이루었어요. 얼핏 봐도 수천 마리가 넘는 듯 했습니다. 고양이는 그것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집안에 들어가 주인집 아주머니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겼어요. 주인집 아주머니가 괴이하게 생각하고 밖에 나가보았더니 죽어 너부러진 쥐들이 수천 마리가 되었지요. 주인집 아주머니는 너무 기뻐 이 희한한 일을 곧 주인한테 알렸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가망이 없다던 주인은 그 소식을 듣고 씻은 듯이 병이 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시 일손을 잡게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영리한 꾀로 주인의 은혜를 갚은 고양이를 의리 있는 고양이라고 모두들 칭찬했답니다. 쌀 한 짐. 옛날 어느 마을에 황시성을 가진 욕심쟁이 부자가 있었어요. 황 부자는 고래 등 같은 기와집에서 곳간마다 쌀 까마니를 가득가득 채워놓고 저 혼자 거들먹거리며 잘 살았지요. 그러나 어떻게나 욕심이 많던지 머슴들을 실컷 부려먹고도 품삯을 줄 때면 쌀 몇 대박이 아까워 바들바들 떨곤 했어요. 어느 해 가을날이었어요. 누구인가 이른 아침에 찾아와 황부잣집 솥을 대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계십니까? 주인 계십니까? 뚱뚱보 황관은 뒤뚱거리며 밖에 나가 대문을 열었어요. 대문 밖에는 웬 젊은이가 우뚝 서 있었지요. 키가 구척이나 되고 가슴팍이 떡 벌어진 젊은이였어요. 젊은이는 황가를 내려다보며 물었지요. 이 집에서 일꾼을 쓰지 않겠소? 황가는 품삯부터 물었어요. 그러자 젊은이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고 주는 대로 받겠다고 대답했지요. 황가는 얼른 마음속으로 주먹구구를 해보았어요. 보아하니 허리 묻어난 자식이로군. 힘께나 쓰겠어? 이 자식을 어떻게 부려먹는다? 쌀 두 마리를 줄까? 아니, 그건 너무 많아. 그렇지, 이렇게 해야겠군.
환관은 젊은이에게 말했어요. 여보게, 오늘 하루 동안에 마당질을 다 해줄 수 없겠나? 우리 마당에 쌓아놓은 저 벼 낯가리가 보이지? 저것만 털면 되네. 그러면 점심 한 끼를 부지미 먹여주고 쌀 한 짐 주겠네. 어떤가? 그럼 그렇게 합시다. 젊은이는 신선선히 대답하고 마당가에 쌓아놓은 산더미 같은 벼 낯가리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환가 보고 도리깨를 달라고 했지요. 환가가 도리깨를 가져다 주었더니 젊은이는 볕단을 한두 번 후려쳐 보더니 획 내던졌어요. 이것도 도리깨요? 아이들 장난감 같은 걸로 어떻게 저 많은 볕단을 턴단 말이오? 젊은이는 사방을 휘둘러 보고 나서 부잣집 기둥감보다 더 굵은 나무와 석가래감보다 더 굵은 나무를 가져다가 눈 깜짝할 새 큰 도리깨를 만들었어요. 휘쿵! 휘쿵! 젊은이는 큰 도리깨를 휙휙 휘둘러 산더미만큼 쌓아놓은 볕단을 금세 다 후려쳤어요. 환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보기만 했지요. 어느 사이엔가 하늘만큼 솟아있던 벼 낯가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대신 널따란 마당가에 나달산이 우뚝 솟아올랐어요. 젊은이는 이마에 흐르는 주먹 같은 땀방울을 슥슥 문지르고 나서 환가 보고 소리쳤지요. 왜 그렇게 멍하니 보고만 있소? 마당질을 다 했으니 이제 벼를 가만히 얼른 담아야 할 게 아니오? 어서 가만히나 가져다 주시오. 환가는 곳간에 넣어두었던 새 가마니를 퉁그레째 가져다 주었어요. 젊은이는 환가가 가져다 준 가마니 한 개를 쳐들고 웬일인지 껄껄 웃었어요. 아니, 요것도 가마니라고 가져왔소? 요렇게 작은 가마니에 어떻게 이 많은 벼를 담는단 말이오? 젊은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팔뚝보다 굵은 새끼를 썩썩 꼬더니 금세 마당만큼 큰 가마니를 짰어요. 그리고는 마당만큼 큰 가마니에 산더미만큼 쌓여있는 벼를 한꺼번에 퍼담았어요. 환가는 젊은이가 며칠이 걸려도 못 끝낼 벼 마당질을 한나절도 걸리지 않아 해치우자 너무 좋아 입이 해벌쭉해졌지요. 젊은이는 하루 일을 다 끝내고 나서 점심밥을 먹는데 한 서머치나 되는 밥과 다섯 가마에 끓인 국, 다섯 독에 담은 김치를 훌꺼덕 먹어치웠어요. 그러고도 아직 배가 부르지 않아. 후, 이제야 참새 다리 하나 머금먹 것만 하군. 하고 말했어요. 젊은이는 환가 보고 약속한 대로 한 짐 지고 갈 쌀을 달라고 했지요. 환가는 쌀 한 마리를 주었어요. 그러자 젊은이는 성이 나서 눈을 뚝 부릅떴어요. 여보, 이게 한 짐 지고 갈 쌀이란 말이오? 내 참, 사람을 놀려도 분수가 있지. 젊은이는 환가의 대답을 들어보지도 않고 마당만큼 큰 가마니에 넣은 벼를 통째로 둘러매더니 대문을 향해 척척 걸어가며 이렇게 말했지요. 당신은 나한테 일을 시킬 때 한 짐 지고 갈 쌀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소? 그래서 이걸 지고 가오. 아니, 쌀 한 마리, 쌀 한 짐 아니오? 환가는 부랴부랴 따라 나서며 젊은이를 붙잡았어요. 젊은이는 환가를 향해 벌컥 성을 내며 그건 당신의 한 짐이오. 내 한 짐은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이란 말이오. 하고 툭 쏘아주고 나서 땅을 쿵쿵 울리며 대문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답니다. 정성들인 불씨. 옛날에 아주 착하고 부지런한 집안이 있었는데 너무도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아궁이에 묻어둔 불씨가 있었어요. 그 불씨는 매일 저녁마다 아궁이에 나무등거를 하나씩 묻어두면 다음날 아침까지 벌겋게 숯불이 되어 살아있었어요. 그 불씨로 불을 피워 밥도 짓고 세죽도 쓰고
군불도 지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불씨를 절대 꺼트리지 않고 대대로 잘 보존하여 이어왔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불씨를 물려주면 며느리는 그걸 받아서 다시 그 다음 며느리에게 전해주었지요. 그런데 어느 해 겨울 같이 집온 며느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는데 어떤 더벅머리 총각이 부엌 아궁이에 묻어둔 불씨를 훔쳐가지고 번개같이 도망치는 거예요. 깜짝 놀란 며느리는 하도 다급해서 더벅머리 총각을 쫓아갔어요. 여보세요, 제발 그 불씨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애원하면서 줄곧 뒤따라가는데 총각은 들은 척 만 척 깊은 산속으로 달려가기만 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총각을 놓칠까봐 숨차게 따라가느라 지칠 대로 지쳐버렸지요. 얼마나 달려갔는지 갑자기 앞서가던 총각이 불씨를 휙 내던져 버리더니 어디론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며느리는 뛰던 걸음을 멈추고 총각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지만 조용한 산골에 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총각이 버리고 간 불씨를 가지러 얼른 뛰어갔지요. 다행히 등걸불은 그대로 벌겋게 살아서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불덩어리 근처를 보니 온통 산삼이 자라고 있지 않겠어요? 며느리는 허겁지겁 그 산삼을 캐서 치마폭에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서는 며느리가 아침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려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낮이 되어서야 산삼을 가득 캐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얘야, 새벽같이 어딜 갔다가 이제 오니? 시어른이 물으니까 며느리는 아침에 더벅머리 총각이 불씨를 훔쳐가서 따라가 보니 산삼이 있어서 캐왔다고 하고는 되찾아온 불씨를 보여드렸어요. 식구들은 참으로 놀라워하면서도 이상해서 물었지요. 그래, 그 더벅머리 총각은 어디 갔느냐? 며느리는 더벅머리 총각이 불씨를 던져놓고 갑자기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더벅머리 총각은 사람이 아니고 신령님이었는데 너무 착하고 부지런한 집안인데 가난한 것이 하도 딱해서 총각으로 모습을 바꾸어 산삼이 있는 곳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는 산삼을 팔아 논도 사고 밭도 사서 잘 살게 되었답니다. 원님 창구를 턴 삼형제. 옛날에 삼형제가 살았어요. 삼형제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형편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침은 굶고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에는 그냥 자는 일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첫째는 눈이 좋아 천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도 볼 수 있었고 둘째는 기운이 천하장사요. 셋째는 맷집이 어찌나 좋은지 아무리 맞아도 끄떡이 없었지요. 하루는 겨죽만 먹다가 질려버린 삼형제가 쌀을 구하기로 했는데 첫째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먼 곳을 보니 원님 창고에 쌀이 그득하거든요. 밤이 되자 둘째가 원님 창고로 가서 문을 부수고는 쌀을 잔뜩 짊어지고 왔어요. 그날부터 삼형제가 쌀밥을 지어 먹는데 쌀을 잃어버린 원님이 화가 나서 군조를 풀어 도둑을 잡으라고 하자 머지않아 삼형제가 잡히게 되었어요. 그러자 셋째가 앞서서 말했어요. 원님 창고에 쌀을 훔친 사람은 나옵시다. 그래서 원님이 셋째를 잡아다가 볼기를 때렸는데 때릴 적마다 오히려 간지럽다고 웃는 거예요. 아무리 때려도 셋째는 끄떡이 없었고 오히려 때리던 자들이 힘에 겨워 그만 죽고 말았어요. 이를 본 원님이 너무도 화가 나서 직접 매를 들었는데 원님도 지쳐서 죽어버렸어요. 그 뒤 삼형제는 남은 쌀로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